2급 두 번째 문제로서 사진 편집 기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 익히기 첫 번째 예시로서 레이어 상의 전체 이미지 색상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탕화면을 더블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는 구름다리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무당벌레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이미지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무당벌레 이미지를 따다가 복사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부분도 곡선이기 때문에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펜 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실 때 옵션에서는 지금 두 번째 있는 패스를 선택합니다. 뭐 쉐이퍼가 생성되지 않고 그냥 패스만 남았다가 이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패스만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양대로 그려줍니다. Alt 키 눌러서 클릭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렸죠. 그린 상태에서 패스 패널을 열어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썸네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패스로 그린 만큼 선택 영역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그러니까 복사하는 거죠. 에디트 카피로 복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물론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사할 때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셔도 되지만 끌어다가 이렇게 떨어뜨려도 상관은 없어요. 레이어 패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정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보정 작업은 레이어, New Adjustment Layer, Hue Saturation을 선택을 해 줍니다. 물론, 이 지금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레이어를 선택을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그 부분도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레이어 패널 하단 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Hue Saturation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Adjustment Layer가 지금 패널이 활성화되게 되죠. 이곳에서 지금 현재 Colorize를 체크를 해 줍니다. Colorize 체크를 한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색상을 하나의 색상 패턴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색조는 한220 정도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채도는 한50 정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레이어 패널을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전체 이미지에 지금 색상 보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금 무당벌레 이미지에만 적용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Alt를 누른 상태로 지금 현재 색상 Hue Saturation 레이어와 그 다음에 무당벌레 레이어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효과가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 뭐죠? 무당벌레 이미지죠. 그 이미지에만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그 이미지만 이 효과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이미지에다가 색상 보정한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로 일부분만 보정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지 전체에 적용되는 과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예시로서 레이어 상의 일부 이미지,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의 복사된 이미지에서 일부분을 색상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필요한 이미지가 벤치 이미지와 딸기 이미지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딸기 이미지를 복사해 나가야 되겠죠. 복사하실 때 올가미 툴로 이렇게 일부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마술봉으로 배경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Shift 키를 눌러가지고. 그렇죠.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이 있는 이미지는 지금 마술봉을 선택을 해도 되는 거고요. 염색 삼아 하실 거라면 제가 책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올가미 툴로 직접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선택을 하시고 선택 영역을 반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물론 크기가 크다 싶으면은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신 후에 이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플립 호리젠탈을 눌러주시면은 수평 방향으로
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작업창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절 핸들러가 있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 핸들러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변형을 시켜도 되고 Edit에 있는 Transform 안에 들어가서 Fully Horizontal을 눌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딸기의 입부분만 빼고 입부분만 꼭다리 부분만 빼고 딸기 이미지만 변형을 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딸기 이미지의 레이어 패널에서 딸기 이미지의 썸네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해당 이미지만큼 선택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로서 좀 확대를 했고요. 올가미 툴 선택한 후에 지금 현재 이 딸기 이미지에서 윗부분만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lt키를 누릅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이 안쪽 교차되는 부분만 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바깥 부분 있잖아요. 이 바깥 부분은 어차피 빠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크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양대로 똑같이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그 부분만 빠지게 될 겁니다. 자,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100%로 표시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보정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휴 세츄레이션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컬러리즈를 체크를 해 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280, 그 다음에 채도는 50 정도를 지정을 해서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지의 전체가 아닌 이미지의 일부분만 색상 보정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액자 테두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어주도록 하겠는데요. 파일, 뉴를 눌러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위드는 400, 그 다음에 하이는 500픽셀, 그리고 해상도는 72, 그 다음에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지정해서 OK를 눌러주었습니다. 새 창이 열렸죠.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분수 이미지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커피, 그 다음에 러브까지 세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분수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테두리. 이 테두리를 일정한 간격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먼저 작업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은 지금 현재 사방 50픽셀 위치에 안쪽으로 50픽셀 위치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툴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위치, 위에서도 50위치, 오른쪽에서도 50위치, 밑으로도 50위치에 이렇게 정확히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눈금자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뷰에 들어가서 룰러를 눌러주시거나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룰러를 선택하시거나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요. 안내선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스냅이 잡힐 거예요. 만약에 스냅이 잡히지 않는다면 뷰에서 스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을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쪽이 선택 영역이죠. 이래서 Select Inverse를 눌러서 반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이어, New, 레이어 비와 카피하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를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를 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위에 이렇게 각각 독립돼서 테두리만큼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테두리에 필터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 필터, 그 다음에 텍스처, 그리고 패치워크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기본값을 정의해주고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와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시고요. 스트로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시되어 있는 크기가 6픽셀, 그 다음에 색상은 FF
6600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웃사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아웃사이드는 이 바깥쪽이에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이쪽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미지 경계 부분이 딱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이 경계 부분이 안 보일 뿐이지, 만약에 경계 부분이 작다 하면 여기에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바깥까지 바깥에 생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OK를 눌러주기 전에 잠깐 또 뭐가 필요하죠? 그림자 효과가 필요하네요. 그쵸? 드롭 섀도우를 눌러서 OK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어때요?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켰는데 잘 표시가 되나요? 잘 표시가 되지 않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테두리 효과를 적용을 시켰는데 되도록 시켰는데 그림자 효과가 잘 수치가 적기 때문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잘 표시가 안 되는 것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더블 클릭을 해서 테두리 빼볼까요? 보세요.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졌어요. 근데 테두리에서 가려진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드롭 섀도우에서 디스턴스 거리를 좀더 띄워주고요, 뭐 사이즈를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하고 같이 중첩해서 중복에서 적용이 됐을 때, 중복에 적용됐을 때 효과가 잘안 보일 때는 옵션 값을 좀더 적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OK를 적용을 시켜 주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러브 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러브 글자를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올가미 툴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가미 툴로 글자만큼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러브 글자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이 안쪽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올가미 툴로 빼줘도 상관없고요. 뭐 비슷한 색상이니까 마술봉으로 Alt를 눌러서 이 부분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Ctrl C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를 붙여넣도록 하시고 Ctrl T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모서리 점을 조절을 하게 되면은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크기가 조절될 수 있겠죠? 자, 좀더더 줄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적용,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를 선택하시고, 색상이나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러브 글자도 합성이 됐죠. 그 다음 필요한 게 커피 이미지입니다. 이 커피 이미지는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전 방법처럼 펜 툴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커피 잔 이미지를 선택을 해 주도록 하시고요. Ctrl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앞쪽에 놓인 게 아니라, 지금 뒤에 옆에 있는 테두리, 그쵸? 테두리 뒤쪽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지금 붙여 넣을 때, 복사한 후에 붙여 넣을 때, 이쪽 테두리보다 뒤에 놓여야 되니까, 레이어를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시고,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럼 테두리 뒤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Ctrl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크기를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더블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정의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두께는 3픽셀,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FF660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렀어요. OK를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진 편집 기초 따라하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지 형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항목을 꼼꼼히 봐가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업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새 창을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파일을 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현재 문제의 작품 크기는 400픽셀, 하이 500픽셀. 따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해상도는 72, 그 다음에 색상모드 RGB 8비트 화이트를 정의를 해줍니다.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도움이 되는 안내선을 표시해야 되겠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눈금자에 드래그해서 각100 단위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고 View, New Guide, Horizontal 수평 방향에 100픽셀에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니시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각각 100 단위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눈금자 한 칸씩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좀더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좀 틀려졌나요? 자, 다시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신 후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파일 Save As를 눌러줍니다. 그러신 후에 바탕화면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원번호, 예를 들어서 G12345678 9다. 그 다음에 이름은
홍길동.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다 해서 2를 지정을 해서 파일을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물론 임시 파일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나중에 내가 최종 점검 시간에 보니까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임시 파일은 필요 없는 파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챕터 2번에 2급 다시 2, 3, 4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쭉 드래그해서 하나 세 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2급 다시 2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를 활성화 시키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사방 안쪽으로 35픽셀의 위치에 안내선을 표시합니다. 35픽셀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0이죠? 그러면 이 한 두 칸이 10이겠네요. 이 정도 되겠네. 10, 20, 30, 35. 그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35 위치에 표시를 해줍니다. 35. 바깥에서 또 마찬가지로 10, 20, 35. 이런 식으로 사방 안쪽으로 35 위치에 안내선을 표시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시고 이 안내선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러신 후에 Select Inverse로 선택 영역을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반정된 이 테두리를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하기 위해서 Layer, New, Layer via Copy를 눌러서 선택되어 있는 이미지를 레이어 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이미지는 필요 없죠.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테두리만 새로운 레이어로 복사돼서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도구 패널에서 전경색을 흰색을 정의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그리고 텍스처 그러신 후에 스테인글라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글라스 효과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스테인 효과가요. OK를 눌렀습니다. 제가 전경색을 흰색으로 정의를 해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 지금 틈 부분이 있잖아요. 틈 부분의 색상이 전경색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아까 좀 전에 있던 것처럼 붉은색이 되어 있다면 이 각각 선들이 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테인 효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되어 있다 하면 문제에 사이사이 선이 균열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전경색을 정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테두리 효과를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겠는데요.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사이즈는 7 정의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FF6600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드롭 섀도우를 눌러 주도록 하겠어요. 드롭 섀도우 마찬가지로 좀 효과가 잘 안 나온다 싶으면 디스턴스 값을 좀 더 멀리 떨어지게 효과를 주시면 됩니다. OK를 정의를 해 주었어요. 지금 색상이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FF가 안 들어갔군요. 한글이었습니다. FF660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OK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2급-3이 필요하네요. 2급-3이 필요하죠. 2급-3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자두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자두 이미지를 올가미 툴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색상을 변형을 시킬 때 전체 이미지가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자두 이미지만 색상이 변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금 레이어 3번의 썸네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뒤에 부분에 선택 영역을 빼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가미 툴 선택하고요.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Alt를 누르시고요.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잠시만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안내선에 스냅이 잡혀서 그럽니다. 그렇죠?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Alt키 눌러서 이쪽 부분에서 자 됐죠. 뒤에 부분을 빼줍니다. 그럼 선택 영역에서 빠졌죠?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고요. 지금 100%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변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저스트먼트, 그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 선택을 해주고요. 제시되어 있는 컬러리지를 체크를 하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요, 1, 2로, 그 다음에 채도 70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록색 계열로 보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선택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가 적용이 돼서 굳이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시키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있는 이미지만 보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오렌지 이미지가 필요하죠. 이 이미지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오렌지만 필요합니다. 이때는 올가미툴이 아닌 마술봉툴로 배경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좀 전에도 자두 이미지도 마술봉툴로 선택을 해도 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미지를 선택을 할때꼭 하나로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명령어를 활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작업을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뭐 이미지는 뭐 쉽게 해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게좀 낫겠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선택 영역 한번 배경을 선택했는데 어때요?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되죠? 그럼 선택 영역이 지금 배경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선택이 추가로 안된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Shift 키로 선택 영역을 추가합니다. 추가. 그쵸? 이 안쪽까지 추가. 이렇게 정의를 선택 영역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 다음에 Select, Inverse, 반전을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Ctrl-C,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 Ctrl-V를 붙여놓고 Ctrl-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신 후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흰 부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적용을 시켜주었어요. 그 다음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Horizontal Type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서 제시되어 있는 서체 도둠이네요. 도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30포인트, 색상은 보시게 되면은 9900FF입니다. OK를 눌러주었어요. 그 다음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시원한 과일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적용이 되어 있냐면은 지금 현재 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글자 입력을 마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이 되어 있죠. 스트로크, 지금 보시게 되면 색상은 흰색 FFF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2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OK를 눌러줬어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글자까지 입력이 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 지시고, 그 다음에 Ctrl S를 눌러서 바탕 화면에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신 후에 정답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지금 Ctrl S까지 누른 거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혹시나 하는 임시 파일을 저장을 시킨 거고요. 이제 제출용으로 저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용 저장하기 위해서 뷰에서 일단은 안내선, 이 안내선을 클리어 가이드로 삭제를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Save As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내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에 지금 현재 수험 번호,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번호 선택하시고 확장자는 JPG 눌러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지금 JPG 옵션에서는 한8 정도 정의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쵸? 그럼 JPG 파일이 저장이 됐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축소된 PSD를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지금 현재 이 Constraint Proportion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체크를 하시면 두 개가 자물쇠가 걸려서 400을 40으로 바꿔주시면 500이 50으로 됩니다. 각각 10분의 1로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OK를 눌러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파일 Save As, 내문서에 GTK 폴더에 지금 수험번호, 이름, 그 다음에 문제번호 확인하시고 포토샵 PSD 파일로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감독함 컴퓨터로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